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이거를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액은 한 95만원 정도 쓴 것 같아요. 95만원. 어쨌든 이거를 해야 너네들한테 조금 이제 더 좋은 컨텐츠를 제공하고 다양한 게임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맘 먹고 이걸 구매를 했고, 이게 이제 포유 컴퓨터라고 조립식 컴퓨터를 굉장히 잘 파는 곳이야. 근데 가격도 굉장히 좋은데, 내가 컴퓨터 보여줄게. 요거 요거 엄청 크지? 컴퓨터 취급 금지라고 써있어. 엄청 크지? 자, 그러면 직접 까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까볼게요. 좋아요. 자,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다. 자, 이렇게 박스를 쫙 뜯고, 자, 박스를 엽니다. 자, 열었어. 자, 여기 보충제 같은 게 있고, 뭐 정품 인증서, 각종 정품 인증서와 그리고 여기 전원 케이블이 들어있어. 여기 인증서와 전원 케이블이 들어있는 거야. 여기 이따 보도록 하고. 자, 친절하게 또, 자, 장패드를 주셨네. 자, 장패드를 또 친절하게 주셨고, 장패드 있는데. 여튼. 그리고, 또 완충제가 하나 또 나왔고. 그리고, 갑니다. 이제, 요 박스에 작은 박스가 나오네. 여기 안에 이제 본체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큰 박스는, 밑에 받쳐놓는 거 그냥. 여기서 작은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걸 한번 이제 열어볼게. 여기에 이제 본체가 들어있는 거거든.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커터를 준비해서. 자. 하면 여기에 또 조립 PC 사용 전 확인하세요. 완충제를 제거 후 사용하시고 전원 스위치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고 각종 뭐 주의 사항을 여기다 이렇게 예쁘게 잘 적어 놓으셨네. 도움이 될것 같고. 그리고 아, 여기 이제 컴퓨터 있다. 보여줄게. 이렇게 이제 여기에 PC가 이렇게 들어 있어. 오케이. 그러면 언박싱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놓고 이거 그냥 꺼내기만 하면 딱 전기가 막 오른다. 전기 박스 버리고, 자, 이제 본체가 나왔어요. 본체가 나왔고, 이제 스티로폼을 고, 아이고, 또, 그리고 이제 비닐을 벗겨내면, 내가 이거 리뷰 방송 찍을 거라고 조립 잘해달라 그랬거든. 조립에 대한 컴플레인이 좀 있길래. 짜잔. 자, 짜잔.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 지금 안에 완충제가 있어서 이 완충제를 제거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완충제를 제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를 아까 빼서, 자살을 빼서. 자, 이걸 빼고, 아까리는 잠깐 내려온 다음에 완충제를 제거합니다. 짜잔, 완충제 엄청 많이 넣었구나. 한번 조립이 잘 되었는지 한번 보여줄게, 가까이서. 자, 95만원짜리 컴퓨터의 내부다. 자, 대충 이제 요런 느낌이야. 자, 오케이. 자, 요런 느낌이고. 자, 요런 느낌이고. 자, 연결이 한번 잘 됐나? 한번 쭉 보고. 자, 이거 600W짜리. 전원은 600W고, 그래픽 카드는 원래 지포스 16660 슈퍼를 쓰려다가 돈을 그냥 이왕 하는 그냥 돈을 조금 더 주고 별로 올렸어. 그래서 요게 지금 2060. 난 지금 2060으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게임을 할 수 있는 이제 장점이 많이 생겼지. 그래픽카드를 한 단계 더 올렸으니까. 그리고 램은 16기가지.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연결을 해서 컴퓨터를 직접 한번 연결하는 것까지 슉! 좋아요. 조립이 요렇게 이제 됐어요. 요게 이제 컴퓨터 본체 이제 후면이거든. 그렇지? 후면이면 이거 좀 올려놓고 봤을 때 요거 이제 전원 스위치야. 이제 전력 공급이 되는 요 전원 스위치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원 케이블을 연결하는 거지. 아까 내가 보여준 그 까만 전원 케이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키보드, 마우스, 각종 USB를 이제 연결하는 거고. 자, 이쪽은 그래픽 카드가 메인보드 자체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모니터 선을 연결하는 게 아니지. 그치?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은 그래픽 카드가 따로 꽂힐 수 있는 여기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HDMI나 DVI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투 모니터를 쓰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는 모니터 선을 꼽는 게 아니다. 여기에 있는 그래픽 카드 단자를 꽂아야 된다. DVI랑 HDMI. 자, 요거를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모니터 안 나와요, 고장났어요 하는 친구들 있는데, 그건 얘가 여기다 꽂아서 그런 거야. 이해가 됐지?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다가 연결만 해주면 돼. 전원 케이블, 여기 모니터. 난 두 개니까 하나, 둘. 그리고 랜선, 인터넷 돼야 되니까. 그리고 키보드, 마우스. 그리고 USB 연장선. 요 정도까지만 연결해주면 깔끔하게 다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는 형이 이제 바쁘게 분주하게 이거를 한번 연결 한번 해볼게. 자, 이제 설치가 끝났고요. 이제 직접 한번 켜서 부팅 속도는 어떤지, 뭐 이제 사양이나 이런 것들 한번 다 같이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번 켜볼게요. 자, 파워를 키면 이렇게 세 개 LED가 들어오는데, 그냥 평범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위에 올려서 부팅이 되는 거랑 볼게요. 아직까지 반응이 없어요. 부팅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시간이 좀 걸리죠, 지금? 네, 시간이 제법 걸려요. 그래도 여기 LED가 예쁘긴 하네요. 자, 이제 지금 로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떴고요. 그 저번에 올려드린 그 보스몬스터 모델 같은 경우는 부팅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자, 떴고 사양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라이젠 3600, 그리고 램은 16기가.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 제가 이거 사양을 하나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를 보면 지포스 RTX 2060,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1660에서 1660 슈퍼에서 한 단계 더 한 10만원 정도 주고 올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정도의 사양으로 구매를 했고, 요게 이제 포유 컴퓨터에서 직접 구매를 하고, 요게 이제 하비 스튜디오에 사용하는 이제 PC의 모습인데, 이제 돌리는 게 많죠. 녹음도 해야 되니까 이거 오디오 인터페이스 사용해서 이제 마이크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웹캠도 연결이 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데, 지금 보면은 컴퓨터 소음이 계속 들려요. 그래서 조금 정숙성에서는 조금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부팅 속도도 좀 느리고, 근데 사용하기에는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를 얻으면 하나 잃는 게 있는 그런 컴퓨터가 아닌가 싶고, 그래도 다 합쳐서 95만원 정도 금액에 구매를 했기 때문에 사양에 이제 대조했을 때는 그래도 저렴하게 잘 샀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조금 쌩쌩한 컴퓨터로 이제 여러분 만나 뵐 테니까, 이제 하비 채널 영상 이제 관심있게 봐주시고, 방송도 관심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